한국동서철학회장 김윤수입니다.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저희 예, 한국동서철학회 제가 회장으로 작년에 취임한 이제 1년이 됐습니다. 이제 1년이 되고 보니까 참 10년이 된 것 같은 긴장감이 듭니다. 예, 그래도 예, 1년 만에 얼른 이것을 놓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1년 동안 내내 이제 작년에 추계학술대회 대전대회에서 했고 올해 이제 추계학술대회를 금강대회에 하는데 단 두 번 하는 것이 진짜 20번 한 것 같은 그런 고뇌와 여러 가지 힘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왜 이렇게 뭐가 힘들겠냐 그런데 저는 상당히 힘듭니다. 그것이 바로 이 주역에 나오는 것처럼 큰 솥을 지고 가는 사람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제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의 덕으로 이렇게 무사하게 올해 춘계학술대회를 마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특히 또 저희 선친의 호를 위한 인산학술상을 제정하고 또 제1의 수상자로 또 전국적으로 아주 훌륭한 젊은 신전학자를 선정해서 시상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. 우리 이진경 박사님 정말 축하드리고요. 오늘 오전과 오후 이 하루 종일 이 주말 황금 같은 주말 시간대에 하루 종일 그래도 이 금강대학교라는 이 금강불교의 정신이 살아있는 금강대학교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.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금강경을 그 오천자밖에 안 되는 걸 써놓고 달달달 외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강경 내용도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간 신무소재 이생기시 말하여서 마음은 어디에 머무른다 없이 자기 마음을 생활하는데 마음을 어디 두지 않고 이제 마음을 일으키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. 자기 목표가 마음이라는 항상 어디 머무르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목표가 설정이 되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 한국동서철학회가 이 마음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이 우리 동서철학의 발전에 머물러가지고 한국동서철학회가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이재건 회장님이 차기 회장으로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한국동서철학회가 일진월진하여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은 주말 시간대에 토요일 이 좀 경치는 좋고 계룡산 명산에 와서 좀 경치는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찾아오기 힘든 길 이렇게 다 그래도 다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주시고 또 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 교수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한국동서철학회가 저녁 때까지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엉덩이 굳게 의자에 박으시고 오늘 좀 떠나지 마시고 저녁 때까지 인사학술상 시상식까지 보시고 또 같이 저녁 회식하면서 담소도 나누시면서 끝까지 같이 해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한국동서철학회 오늘 춘계학술대회가 성원이 잘 끝나도록 하고 차기 이재건 회장님한테 잘 넘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끝까지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